자, 이제 나는 오늘 얼마나 떠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떠들 테니까, 많이 떠들고 싶은 사람들은, 자, 그 미리미리 대충 생각을 하시고, 얼마 정도 떠들어야 될지. 근데 뭐, 떠들지 않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에 대한 거야.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는 것이든 우주든 뭐 사주팔자든 무엇이든 그 본질을 꿰뚫어야만 뭐가 생기죠? 기준이 생겨요.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고. 그죠? 이게 있어야만 판단이 그래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니라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휩쓸려 다녀. 외경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2008,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2008, 9년까지, 격구, 뭐, 용신, 십신, 뭐, 통관, 조부, 기타 등등, 뭐, 업부, 뭐, 강약, 이런 걸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들 그랬을 거라고. 최근에서 이런 게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철학에 한계가 없어. 이게 무슨 철학의 한계가 있는 거야. 오로지 생하고 극하고밖에 없거든. 이게 굉장히 격국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월지에 십신생각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야, 얘는 무슨 사주명리는 원래 이렇게 철학이라고 쥐뿔도 없는 건가? 왜 종교나 명리, 아니, 종교 철학 같은 이런 맛이 전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뭐, 이렇게 퀴즈를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하든 말든 재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지장간의 순환이야.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장간이 원통형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원통형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론적으로 순환이네. 그럼 순환이라는 게 뭘까? 이게 금방 알아질 것 같아도 이야기했듯이 2012, 13년에 가서야 순환하는 것의 본질이 시공간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격국이라는 혹은 용신이라는 십신이라는 이런 것들에서 지장간 순환 시공간이라는 걸 깨우치는데 세상에나 5년이나 걸렸다니까 5년이나. 그러니까 순환의 자연, 지구 자연의 순환 원리의 근본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를 지장간을 깨우치고서도 5년이 걸렸어. 그냥 관장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가고 생각을 해보냐면,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는 캐치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고, 이 개념을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과학, 물리, 뭐, 종교, 뭐, 철학, 뭐, 기타 등등으로 막 책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표현들이 많잖아. 저기 니체, 아니 괴테인가? 내가 유일하게 믿는 신은 시간이라는 운동, 응? 바그너처럼 아들아 여기에서 시간이 공간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막 수많은 표현들, 물리선역의 수많은 표현들. 그러면서 점점점점 그럼 이걸 가지고 시공간이라는 게 명리에서는 사주팔자에서는 어떻게 있을까? 아,
이런 식으로 쓰이겠구나, 저런 식으로 쓰이겠구나. 그거를 계속 정리한 게 팔보도예요. 거기 플러스 지장간 표죠. 그러니까 아홉 개의 표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 사주에서는 아 무조건 겹십신 이런 것들은 그죠? 여기 글자들이 있는 데서 원래 사주팔자에 대운과 세운을 십신으로 덧칠해요. 덧칠. 무슨 말이냐면 질량의 증감을 대운 세운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질량의 증감을 따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모든 글자들이 마치 대운 세운에 다 반응하는 것처럼 인식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저희 그 사건이 혹은 존재가 사물이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있는 글자들의 사주 원국에 대운 세운을 들이대서 무조건 플러스로 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내가 시공간으로 이거를 응용을 해보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지지는 공간이고 이 공간 속에는 지장간 즉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 땅을 지배하면서 그 시간이 도래하면 사건을 일으키고 물형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그걸 알려주는구나 이런 걸 깨우친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2014년 강의에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12, 3년 아니 8, 9년쯤 됐어요. 근데 최근에 202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점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개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나요. 생각해도 지금까지는 내가 설명했던 것들은 시간, 공간이 즉 시공간이 신이다. 왜 신이야?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간이 뭐라고? 신이다. 신이 뭐라고? 불변의 기준점이에요. 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그렇잖아. 근데 현재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시공간은 신이 아니에요. 가변적이에요. 불멸의 이순신처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봐요. 환장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나는 금 10년 동안 사주팔자를 결정하는 거는 시공간이라고 생각, 시공간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탈리아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버려. 그럼 뭐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환장한 지금까지 논리들이 다 틀렸다는 게 되어버려. 맞아요? 근데 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여전히 그들도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용어들, 표현들이 나와.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그 내가 그걸 읽고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오케이 그거 읽고 질문할 거 혹시 없었나? 그 글 중에?
아니,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지금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하네. 대답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데? 그 내 질문을 피해가는? 혹시 읽은 사람 중에 이게 무슨 표현인지 혹시 이런 거 없어요? 안 읽었어, 다. 다 동영상을, 그 동영상으로 봤거든. 근데 다, 그게 다 이해가 됐어?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 저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이해가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안에는 전문 정보들이 있잖아요. 전문 지식은 사실 모르지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다. 왜냐면 그 전에 반복적으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엄청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그 설명하자면 한참이고 그 중에서 그 내용의 핵심만을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그냥 그거를 사주 명리에 활용할 수 있게만 설명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뭐냐면 빛이야. 빛의 속도야. 하사님 이거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사주 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사주 공부하는데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좀 할 거예요. 이 빛의 속도는 만물의 기준점이야. 모든 것의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신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뭐 초속 29만 초, 30만 킬로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뛰어넘을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물론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신이야.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점이지. 맞잖아? 근데 이 빛은 빛을 기준으로 계속 그들이 떠드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붙는 게 뭐냐면 중력이 붙어. 이걸 가지고 버무려서 설명을 하는 뒤 영어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골머리가 아파. 실제로는 별거 아닌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서 가장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의 출현이에요. 존재의 출현. 이게 뭐냐면 만약 우주가 완벽한 대칭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청력이든 인력이든 이렇게 보든 뭐 전기, 전자로 보든 뭔가 대칭하는 두 개가 계속 정확하게 서로의 기운을 상쇄시키는 상태로만 있다면 지구는 우주는 생겨날 수 없어. 그죠? 내가 표현한 것처럼 스모 150kg 스모 선수가 둘이 딱 하는데 어느 일정 시점 동안 그 긴장감을 끝없이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대칭 이 상태를 말한다는 거지. 근데 그 완벽한 대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겉으로만 보기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엄청난 물리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선가 불균형으로 깨진 거야. 그래서 깨지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걔들은 경계가 생기고라 그래. 경계가 생기고 그 내용에 경계가 생긴다고 나와있잖아. 그치? 경계가 생긴다는 거는 물형이 결정되는 거야, 물형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정화라는 열과 무토라는 일정한 경계, 틀, 육체의 틀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이 지구, 현재 지구, 인간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균형의 세상이라는 거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유튜브에 반야가 청력과 인력이 완벽하게 대칭한 상태를 자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라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 표현이 나와.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완벽한 대칭으로 우주에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러면 우리의 존,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 뭔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반야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목행 가치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징징거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마치 진짜로 천국이 있을 거라는, 혹은 뭔가 완벽한 세상이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말자 이거지. 왜? 우리는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존재의 출현은 불균형에 의해 만들어졌다. 근데 존재를, 그 다음 문제는 존재를 발현시키는 조건이 있어요. 존재라고 해서 무조건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가만 보면 지금 계획이 저렇게 열심히 종이에 적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어? 있네, 분명히. 존재하고 있네. 근데 계획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찰자가 돼. 관찰하지 않으면 쟤는 존재가 없다고.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아니 그러면 눈을 감으면 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 이제 환장한다.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왜 그래야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하려면 관찰자가 있어야 돼. 관찰자가 되어야만 돼요. 이게 그 저번에 저희가 슬릿 실험 설명했잖아, 그죠? 그게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막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 그럴 때 관찰자가 개입됐다는 거고,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빛이 개입되고 열이 개입된 거예요. 빛과 열이 개입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없으면, 우리 눈이 없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저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빛, 빛을 활용하는 눈, 이게 없으면 어떤 기준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있어요? 없죠? 없어. 눈, 눈을 없애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존재를 발현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찰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관찰은 불행히도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에 불과해요. 시간, 이게 어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순간에 제가 존재하는 그 순간일 뿐이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는 거지. 불멸의 기준점이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변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관계가 아니라, 아니 존재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변한다고 해요. 존재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걔네 존재한다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옛날에, 저기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지축의 기울기 23.5도는 뭐라고 그랬죠? 지구 자체만 우주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 이런 표현들은. 그죠? 반드시, 응? 공존, 태양과의 공존 궤도의 기울기를, 예, 두 개를 비교해서 기울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개리, 과부들 100명이 있는 곳에 혼자 있는 것과, 남자는 100명이 여자 혼자 있는 것과, 어떻게 그 동일하게 대접을 받겠어. 과부들 100명 있는데 혼자 있으면 엄청 대접받을 거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와, 저 남자들 멋지다. 엄청 잘생겼다. 이럴 텐데, 남자들 100명 있고 여자 1명 있으면 뭔 멋져. 막 이럴 거 아니고, 뭐지? 그런 것들이 다 관계라는 거야. 관계라는 거는, 독단적인, 존재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유일무이하게, 온 우주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불멸의 기준적은 빛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자아, 이거는 허상이라고 해요. 우리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걸 부정한 거지. 나는 없다고 해. 그럼 실제 없는 건가? 헷갈리는 거지. 실제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없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순간이고 허상이고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지. 무한이고 영원이고 연속이고 존재고 이런 개념을 우리는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자체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주로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 양자물리학에 대한 거예요, 양자물리학. 오해하지 말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무한 연속, 이, 유한, 불연속, 존재, 뭐, 관계. 예를 들어, 배들기에다가 칩을 하나 심어서 그 움직임을 컴퓨터로 볼 수만 있다면 그가 어디를 날라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다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순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아까 말한 빛이나 눈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옛날에는 1600, 1700, 1800 이때는 무한하고 연속적이고 내가 사물, 즉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막상 양자물리하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야. 이게 그 가장 방금 말한 대로 단순히 관계에 불과해. 그리고 순간에 불과하고. 그 여기 지금 말한 유한, 불연속, 관계, 그거는 양자물리학에서 보는 거지. 물론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 유한, 불연속, 관계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막 연구를 해본 거야,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시간, 공간, 중력, 이런 세 요인들이 결정하더라. 시간은 지들이 표현하는 게 관계의 네트워크. 관계를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관계들이
만나서 모종의 사건을 만들어내. 사물을 만들어내. 존재를 만들어내. 어떻게? 순간적으로 만들어내. 공간은, 지진은, 공간은 스핀을 통해서 지들끼리 어떤 얘들 표현하는 확률 구름으로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확률로만 존재해. 왜 확률로만 존재하냐면, 우리가 무한 연속 존재 이거를 규정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속에서는 유한 불연속 관계만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확인하기 할 수가 없는 거지. 아까 얘기했대로 만약에 뭐 이렇게 칩을 갈매기한테 심어서 걔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검사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무한이자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지금 말한 대로 관계와 확률로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냐면 중력이에요. 이게 예전에 말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움직임에는 중력, 열이 개입된다. 이런 표현이 다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아까 시간이 관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 관계의 네트워크. 아,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간, 이제 내가 좀 다시 설명해드릴게. 사주 팔자로 어떻게. 공간은 확률구름. 그러니까 시공간이 서로 만나가지고 물형을 드러내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요한, 순간, 불연속, 관계를 통해서 자아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 모든 것에 이걸 부정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뭐다? 기준이 안 돼.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판단 척도에 기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명리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가 시공간을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는 철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맨 격국이니 뭐 생각 용신만 재미없는 것만 했었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이 절대적 기준점이 없다고 부정해 버려요. 유일한 존재, 그런 절대적 기준점이 유일한 존재는 빛밖에 없어요. 근데 빛의 속도에 따라서 시공간이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력이 개입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관계라고 해봅시다. 사주팔자에서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요? 아까 관계는 대칭이 깨져서 나타났다고 그러고 이 관계의 존재는 관찰을 해야만 된다고 그랬고 관계의 본질은 빛, 시공간, 중력 이거라고 그랬고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라는 개념이 사주팔자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 기존의 격국 십신의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점을 일간으로 본 거야. 일간으로. 즉 관계의 기준점이 일간이라고. 근데 과연 일간이 관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이해하겠죠? 자아는 허상이라고. 그쵸? 이거는 단지 모든 관계는 모든 여기 그 팔궁 안에 있는 존재는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거지 지 스스로 어떤 가치를 갖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런 기준점 없어. 나는
우주에, 지구에, 여기 살아가는 과정인데 어떤 일정한 기준점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는 격국을 싫어하는 거야. 십신도 싫어하는 거고. 일간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 십신은 왜 일간을 기준으로 악업자, 뭐 극하자 이런 식으로 나를 극하거나 나를 내가 극하거나 나를 생각하거나 나를 생각하거나 이게 다 뭘 기준으로 한 거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일간은 뭐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야. 무조건 저기서 말하는 대로 오로지 관계에 의해서만 설정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국리를 통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궁이야. 지금 걔를 강의하면서 궁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잖아. 왜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 일간이라는, 월간이라는, 팔궁이라는 모든 글자들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궁이밖에 없어. 십신이 아니라는 거지. 일간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잘못 자는 사람 많겠다, 그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연은, 응? 연간은 내가 태어나서 7세까지의 관계를 말해, 그치? 일간과 일간의 관계야. 내가 전 인생에서 0세에서 7세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지. 이건 순간이잖아요. 영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때까지 순간에 일어난 어떤 물리적 현상을 발현해주는 궁일 뿐이지. 그럼 내가 아 나는 0세에서 7세까지 어떤 인생이었을까? 보려고 그러면 연간 궁일을 봐야 돼. 근데 그냥 그것만 보나? 말이 안 되지. 뭘 봐야 되지? 일간 대비해야지. 그치? 안 그래요? 이게 관계라는 거잖아. 관계.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육친으로 본다고 하면 뭐가 되지? 조부가 되잖아, 조부, 그치? 일간과 조부의 관계야. 그냥 일간 따로, 조부 따로가 아니라, 일간과 조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거라고. 맞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혼자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혼자만 대답하는 거 나는데 다 꿀밤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지는 아까 뭐 아까는 저기 이제 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간이라는 거 아까 관계 네트워크 그랬잖아요. 시간이 천간은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물형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아까 공간 지지, 요 지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확률구름이라고 그랬어요. 확률구름. 안 그래요? 혹시 확률구름, 아까 확률구름이라고 그랬잖아. 이 확률구름이 뭐 같아요? 여기에 있는 네 개의 구미가 언제라도 관찰자가 개입된 그 순간에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가능성을 완성하는 거야. 확률 구름이 이래잖아. 안 그래? 근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뭐였지? 결론적으로 중력이었다고, 열이었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이 확률 구름을 정확하게 사물,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어떻게 관찰하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방법이야. 이 확률구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이거지. 그럼 내가 활용한 방법은 뭐였지? 이렇게 했어 나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격국 이런 개똥 버려버리고 여기 지지 공간에 확률구름이 4개가 있어. 그리고 확률구름 속에는 시간들이 있어. 이게 뭐지? 지장간이야. 그치? 지장간 속에 확률구름들이 숨어 있는 거야. 공간은 그냥 물형을 갖춘 땅이잖아. 그치?
그냥 그 땀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진토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거야. 진토의 특징을 규정하는 거는 을계무가 규정하는 거지 진토가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맞죠? 뭐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확률구름이 확정되려면 어떤 시간이 도래하고 그 중력으로 그 물형이 결정돼야 돼.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해? 이 확률구름이 적어도 천간으로 하늘로 드러나야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공간에는 확률구름만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내가 저렇게 똑똑한 이야기를 할 얘기 없잖아. 그렇지? 분명히 그 양자불력에서 공간은 확률구름만 있고 시간의 관계에 의해서 중력이 계획되고 거기서 물형을 존재를 실체 사물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도 공간에는 지지에는 그냥 네 개의 궁에 확률 구름들만 있어. 그 확률 구름들이 각각의 지장 간에 있는 시간이 천간으로 반응해서 어떤 사건을, 사물을, 존재를 드러내겠다고 알려주는 거잖아. 안 그래요? 혹시 다른 생각?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빠 지금 뭐 혹시 질문 없어요? 뭐 좀 질문해봐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그 확률로만 존재하는 확률 구름? 어? 확률로 존재하는 지지라는 시공간, 그러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시공간이 기나 의식에 의해서 관측되면 그때 의하여서 이것이 사건화가 되는데 관측된다라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그런 책들 많잖아요. 시크릿 뉴들 책들 보면은 관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정의하기를 감정으로 정의하거든요. 감정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열망해가지고 실현이 되지 않고 똑같은 감정 상태를 느껴야 된다고 해요. 내가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지. 100억을 열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믿지? 이미 100억대 부자다라는 감정 상태가 돼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뭐냐면 감정이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학이에요. 화학. 진정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열이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결론적으로 그 화학작용은 열 같은 거야. 그렇죠. 그 열이 되면 그 열이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지지 안에 있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 어떤 확률로만 존재하는 시공간이 그걸 관측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는데 관측이라기보다는 화학화되면 화학으로 발화되면 그때 그걸 현실화되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네. 단지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그 관측 개념이 명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는 거야. 명리에서. 지금 저기는 시크릿 그런 관념적인 그런 설명에서의 관측이고 명리에서 우리가 관측한다는 건 명리에서도 뭘 관측하냐 이거지.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원국이 있거나 운에서 오면 인간이란 존재가 주체적인 존재라면 천간을 막 운용하겠죠. 도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천간에서 어떤 글자가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몸 안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그 천간 기운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 동기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천간 기운.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발격되는 거죠. 발격. 발기? 발격.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같은 진이라도 임진을 달고 왔을 때랑 병진을 달고 왔을 때 이 진이 발현되는 그 분포가 병으로 쏠려서 병이 영향을 줘서 진의 어떤 상이 발현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분포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청간인가? 아, 그래서 아니, 진이 다르게 발현되고 지금, 다른 물상이 나오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진으로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부터 임이부터 경이부터 이거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 중에 을계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을계무라는 시간이 을계무 숨겨졌던 시간, 이걸 우리 아까 그 물리학에서 확률구름이라고 했어요. 이 확률구름이 짠 하고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진토라는 확률 중에서 무언가가 천간으로 들어와서 물형을 존재를 순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병진으로 있으면 그 중에서 진토 중에 개수가 와서 병진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화려하지만 뭐가 부족하죠? 숙기가 부족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진토라는 확률구름이 개수라는 시간으로 올라온 다음에 병계라는 시간 관계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요 지지에서의 확률구름은 그런 걸 설명하고 지금 계리 설명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진토 속에 개수가 왔어. 혹은 을이 왔어. 무토가 왔다. 그러면 인간은 개수에 휘둘려, 을목에 휘둘려, 진, 무토에 휘둘린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은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 시간의 기운에 흔들리고 반응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선생님,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또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진토 같은 제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수학이나 이런 걸 보면 확률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확률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겠죠? 예, 어떤 그 시간이 그 진토라는 어떤 뭐 폴더라고 할까? 묶음, 다발 같은 그 안에 시간이 확률분포적으로 아주 확률이 높게 그 시간이 정화로 모여가 있는 거예요. 네, 정화로 모여있다가 우리가 관찰되는 것은 천간으로 이제 저 시간이 드러날 때는 분리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을계와 동시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공간의 시간이 되면서 당연하죠. 예, 개수로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에 모여있다가 네. 이렇게 발현이 되고 거기에 따른 물량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기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을계무가 있는데 을계무가 있는데 우리 올 때와 개화가 올 때, 무가 올 때와 다 틀리죠. 예, 쪼개져서 예, 나타나요. 분명히 다 틀려요. 예, 예. 예를 들어, 진토만 있으면, 을계무가 오면, 그냥 을목이, 개수가, 무토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만약에 진유 합으로 있어요. 응? 예. 그때부터 이제 그 확률구름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예, 예. 왜? 이때는 진중, 을목이 왔을 때는, 진중 개수가 왔을 때보다 훨씬 상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렇잖아. 개수가 오면 상해요? 아니지. 오히려 뻥튀기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네. 다 틀린 거야. 그.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왜 십신생그 격국 이런 걸 싫어하냐면 여기다가 질량의 증감만 다 따지고 자빠졌어. 여기에 있는 여덟 글자에다 막 따져버리잖아. 그냥 덧칠을 버려요. 덧칠. 그죠? 근데 지금 말하는 확률구름이라는 거는 관찰자가 딱 개입되는 순간에 그 관찰자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지칭하는지를 찍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찍어낼 수 있는 찍어내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시간, 공간, 중력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 흔들리지 않는 점은 않는 것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에 인과가 없다고 그러잖아. 빛이 없으면 인과가 없대. 그냥 관계만 있대. 근데 관계도 없겠지, 빛이 없으면. 빛이 있다. 있으니까 인과가 있단 말은 뭐냐면 아까 그 비둘기한테 그 칩 꼽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움직임이 끝없이 온도에서 근데 왜 양자에서는 인과를 인과가 아니라 관계라고 할까? 우리 눈으로는 이 좁은 공간, 우주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파동이 너무나 빨라서 그저 딱 한순간에 측정할 때 여기 있었는데 좀 이제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전자한테 아까 말 칩을 하나 심을 수만 있다면 저거는 인과관계. 우리는 아직 인과를 증명할 방법을 못 찾고 할 수 없이 관계라고 하는 것 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추적이 안 된다는 거거든. 추적이 안 됐거든. 네, 왜 안 되겠어? 이 좁은, 이 좁은 공간에서 그것이 우리 아무리 빨리 움직이려고 해도 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늙어가요. 이런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튀기고 막 파동을 일으킨다고. 그걸 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구름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확률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걸 추적장치를 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인과가 되게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관찰을 하려고 하면 빛이 들어가야 돼? 열이 들어가야 돼? 그냥 사건의 전후에는 반드시 열이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고 열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지금 말한 중력, 시간, 공간, 빛 이거를 사주팔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죠? 네, 네.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지. 사주팔자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야. 그거를 내 스스로 정립하지 않으면 맨시 그 개똥 같은 그 저기 그 수백 년 지난 중국 고서가 맞다는 개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 거라고. 아니 과학자들이 분명하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그 질량의 증감만 따지고 그게 맞다고 있으니 참 한심하게 짜게 또 흥분하네. 깝깝한 거지. 혹시 여기서 뭐 질문 없으면 이제 머리 다 빠질 것 같은 거 그만 해 하고. 지장간을 알아야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는데 그거는 개소리죠. 개소리 없는데 개소리 하면 안 되지. 도구 소리 뭐 도구 사운드 도구 사운드 뭐 이런. 근데 속마음을 안다는 개념에 이게 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천간 그러면 아까는 시간 플러스 관계 냅두고 이건 뭐냐면 다 드러난다는 거지. 다 드러나서 서로의 관계를 어차피 관계로 맺어진 거라는 거야 천간은. 그러니 겉으로는 그냥 다 보여. 그 사람이 아 저런 행동을 하겠고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근데 지지는 지지 글자들은 다 보이지만 지지가 품고 있는 시간은 안 보이잖아. 그 시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관계의 내도구야. 그 관계들을 그것들을 활용해야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라고. 그렇지? 그 공간과 그 공간 속의 시간은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해. 그런데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축토 속에 신금이 왔거나 축토 속에 개소가 와서 도덕성에 이들은 도덕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아 저 새끼는 지금 왜 저런 심포를 보이지? 천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지로도 볼 수 있고 지장간으로도 볼 수 있지.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추어진 속살은 지장간이지.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발현된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구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운에서 딱 거기 들어오면 아 얘 도덕질 하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뭐가 결정했지? 결국은 또 시간, 공간, 중력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야. 운명. 그 이 인자들을 빛과 이 남은 빛은 이건 절대 기준이 방법이 없어. 만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시간, 공간, 중력을 사주팔자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분석할 것인가? 요걸 집에 가서 이불 속 뒤집어 쓰고 생각을 좀 해. 그분이 좀 더 정확히 말하려면 관측되기 이전에는 확률로만 존재하는 속마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지.
관측, 아까 얘기 우리가 관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관측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야. 이 관측이 왜 맞냐면, 나는 격으로 할래요? 나는 십신으로 할래요? 나는 영신으로 할래요? 나는 시공간으로 할래요? 나는 지방간으로 할래요? 이게 관측의 기준이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로지 관계에 의해서만 그 자기 특징이 결정되기 때문에 통일된 바른 불멸의 기준점은 존재하지 않아. 고로 니나 나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나만 맞고 너는 틀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만 적어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수백 년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고 좀 지금 당장의 추세 2023년도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 어떻게 아직도 수백 년 전부를 매달려 있니? 그게 나는 답답하다는 거지. 없어요? 안 있어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지지에서는 가능성이나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이제 천간에 들어놨을 때 이게 그냥 관측이라고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천간이 약간 지지를 움직이고 약간 다스린다는 관점과 조금 다스려서 그냥 관측되어서 원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천간이 좀 주도적으로 지지를 그 움직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 정도를 오해하면 안 되고 기준에 대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지지의 지지 공간의 확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천간은 지들끼리 삼자 조합이든 사자 조합이든 이자 조합이든 막 관계를 맺을 거라고, 그렇지? 지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 확률로만 있다니까. 그러다가 딱 반응을 했지.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럼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거지. 을이 해묘미를 만났을 때, 을이 사유축을 만났을 때, 혹은 갑이 술토를 만났을 때, 갑이 진토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관계다? 왜 관계지? 좌우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을목의 정체는 변하지 않아. 그치? 그대로야. 그런데 해묘미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좌우 확산해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그치? 하지만 사유축을 만나면 둘의 관계는 수렴의 관계로 바뀌고 결실을 맺으려고 할 거라고. 그치? 다 달라졌네? 그치? 관계가, 이건 서로,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달라진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갑이 술토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누르려고 하잖아. 그치? 천간이 지지를 이건 누르려고 하는 거야. 갑이 진토를 만나도 마찬가지. 누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속에 있는 지장간이 틀리니까, 갑이 누르는 방식이 서로 틀려. 그치? 지금, 다만,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거는 지지에 있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뭔지 사실 명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한 거야.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차원, 저는 이게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6차원, 5차원, 4차원, 2차원 이렇게 7차원? 아니, 아니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건 그냥 이미적으로 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 5, 4, 3, 2인데 그러면은 지지도 연지는 5차원이고 월지는 4, 5, 4,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지도. 그렇다고 했을 때 천간과 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 차원 안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술이 연지라고 하면 연주라고 하면 5차원이라는 시공간은 나라는 존재가 점유하고 있는 5차원이라는 시공간은 인간인데 5차원을 못 봐요. 인간은 4차원에서부터 이제 감지를 하거든요.
그럼 감지는 못해요. 영혼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연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혼으로만 존재하니까. 근데 그 내가 점유하고 있는 5차원이라 시공간은 술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값술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서양 별자리에서 연주를 정할 때 토성하고 목성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으로만 정하면은 10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토성의 공전주의가 10년이고 목성이 12년이라 두 개를 결합하면 60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같이 가는 길로 정해요. 그 연주를 서양 점성술에서. 근데 그게 이제 동양 사주에서도 그렇게 정했다는 또 설들이 있거든요. 그건 명확하진 않은데. 그러면 지금 이건 다 나눠서 보는 거야. 지금 갑술, 갑진도, 아까 이야기한 병진, 임지, 이건 다 따로따로 얘기야. 다 그 뭐냐면 다 관계를 말하는 거야. 다 틀려. 서로의 관계들이 다 틀리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걔는 이제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설명했던 저기 오케이 질문은 각각의 관계들이 다 틀린 거야. 일률적으로 그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설명했던 지지에 대한 확률 그것만 설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진토, 아니 임진이라고 하면은 진토는 진토이긴 한데 임진인지 병진인지 뭐 갑진인지에 대한 진토가 다르죠 사실. 왜냐면은 목성이 12년을 돈다고 해도 토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성이 지구에 주는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60개예요 사실은. 60개의 그 아니 진토만 따지고 들어가면 진토는 다섯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토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개 진토예요. 그러면 그 진토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그건 그런 거죠. 그 저기 보면 항상 확률이라는 거 그 단어 뒤에는 보면 수학 시간이 들어가고 통계가 들어가. 확률, 통계, 같이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이야기한다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못하죠. 양자 역학 아닌데 양자 역학에서도 관측은 해요. 양자 역학이 관측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 있을지를 예측 못한다는 거지. 관측은 가능해요. 왜냐면 관측하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우리가 사주 명리학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래는 확률을 밖에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그런 확률로만 존재하니까 미래를 점친다는 거는 확률로 보는 거죠. 근데 근사치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학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서요. 관측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관측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관측하는 순간만 딱 발견돼 그대로 사라졌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주 공부하면 안 돼. 양자역학적 관점 이전에서는 미래를 관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조건을 알면 목적지를 알 수 있어서 로켓도 쏘고 하는데 근데 양자 역학이 돼버리니까 미래를 관측하는 건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물리학은 3차원 시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지구 공간에서만. 근데 사주 명리학은 영혼까지 얘기하잖아요. 전생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공부하면 안 돼! 이 전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 물리학으로 전생을 볼 수는 없거든요. 전생. 지금 어떤 힘을 가했다고 해서 전생이 뭐고 미래가 후생이 뭐고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물리학으로. 그래서 이제 막 시크릿이나 아니면 양자역학적 그런 물리학적인 것도 보면 내가 밥을 주는 늑대가 커진다. 그래서 그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나갈 그 운에서 갖고 오는 어떤 글자들이 내가 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밥을 먹은 늑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명리학적으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맨날 걔를 여자만 밝히면 여자한테 독박 쓰는 건 딱 밝게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미래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거기에 계속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계 확률적으로 확률을 높이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 그 근사치를 알아요. 근사치.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왜냐면은 천간이라는 걸 발현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화를 막 열정적으로 쓰, 막 해서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집착을 해가지고 스토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관계 네. 결론적으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운명이 확 달라지거든. 동일하게도 지금 말한 것처럼 전개충이야. 어떤 사람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서 법조계로도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쌈박질로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둘이 맨날 충돌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뭘로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왜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어렵겠어요? 각각의 판단 기준도 다르고 저것들이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오로지 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존재, 영혼, 뭐 연속 이런 개념이었다면 측정 가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50만은 예외가 있으니까 궤적을 따라가는 걸 봤을 때 이걸 통계라든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외 없이 그 타겟을 꼽혀야 되는데 안 꼽히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 아니 그 예외가 너무도 많으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글자를 저것도 다르겠어요.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공간에 사느냐, 나라는 어디냐. 인명 동일한 사주인데 아프리카라는 공간을 만나면 지가 무슨 재료로 잘 살아? 응? 맨날 질병에 시달리지. 사주 분석에서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한다고 거의 우리랑 생활 기준이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상담이 쉬운데요. 한국은 대체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예측이 돼요.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좁힐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현될지. 근데 그냥 사주만 딱 드러내고 맞추라? 이러면은 그거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중국 사람들 사주를 보면 느낌이 많이 틀려요. 동일한 사주인 것 같으면서도 왜냐면 그들은 기준이 돈이거든. 유별나게 이게 그리고 나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굉장히 현실적인 무진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1의 인생 목표는 관계와 돈이야. 모든 것이 관계, 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어떤 뭐 지가 생존하려는 생존의 몸부림, 경쟁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뭐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틀리다. 내만 서비스. 내만 서비스. 오로지 내만 서비스.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나만 서비스를 되게 설득을 잘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설득해. 옆에 사람 쑥 넘어가도 나 내가 서비스. 그 말 잘 돌려갑니다. 말을 잘 돌려. 그리고 나무 같고. 좀 쉬워야 돼.